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현재라는 그런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나가는 거예요. 현재를 어떻게 살아나갈까? 현재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. 머물러 있지 않고, 현재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이 돼 있잖아요. 계속 밑으로 과거를 만들고 계속 미래를 써나가는 순간이잖아요. 그 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. 틈이라는 자체는 어차피 삶인 것 같아요. 어떻게 살아나갈까? 다른 제목으로는 적연이라고 다시 부제가 있어요. 시간은 축적이 되잖아요. 하나는 과거를 만들고 미래에 있는 시간을 끌어 쓴 거잖아요. 현재라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을 쌓는 양옆이 있는 거죠. 양쪽으로 틈 사이에 까만 흑연을 계속 문질러 가지고 쌓고 갈아낸다.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의 다른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. 옛날의 기억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부터 현재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.